여기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럴 때? 예. 낚시할 때마다 빨간 모자만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아, 참. 예. 저도 궁금해요. 그치, 7년 동안 네. 저 빨간 모자는 왜 자꾸 쓰고 다니는 거야? 이건 트레이드마크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 와, 뭐예요? 여기? 이게 세라젬 아니야. 세라젬. 오, 세라젬. 여기가 그 세라젬. 아주 디자인들이 세련되지 않았어? 네, 맞아요. 가구 전문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봐봐. 들어요. 너무 잘 나온다. 암마기가 그대로 있는 거야. 네. 여기서 네. 커피도 한잔하고. 네. 카페야, 카페. 카페. 그러니까 요즘 카페.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족들끼리 와도 되고 네. 연인끼리 와가지고 네. 안마 받으면서도 커피 한잔 하고. 그렇죠. 자 하나. 예. 아 이게 체험존이야. 어 체험존이요? 아. 우와. 이게 뭐예요? 닫아놓은 거야. 아. 접을 수 있는 거구나. 그냥, 어쩐지 너무 커서 공간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 이렇게 평상시에는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아, 슬라이딩이 되는구나. 편안한 이용을 위한 체험존 매너. 대화도 통화도 진동 오케이. 예. 그럼 여기 와갖고 예. 이것도 충분히 체험을 하고 카페를 그렇지, 이용해도 그렇지. 되고 예, 예, 예. 뭐 그런 거네요. 아, 약속 시간을 한 30분 일찍 올래요. 어. 여기 잡은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어, 쉬다가 오케이, 오케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카페에서 만나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좋지. 예. 아, 이 잘 돼 있네. 진짜. 자, 저쪽으로 가보자. 예, 예, 예. 웰 카페라고 하는 모양이야, 요즘 여기. 웰 카페라고 하는 모양. 그래, 그 말이 맞네요, 진짜. 뭐 하나 마시자고. 네,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있습니까, 마실게? 대충 써 있기는 한데요, 저기. 체지방 메이트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냥 카페로 어때? 아니 형님 근데 몸에 좋은 거 드시죠? 좋은 데 가서 아니 카페로 먹으면 되지 뭐. 네, 그러면 저는 어. 저는 단백질 메이트요. 네. 바로 중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분이 나옵니까? 자 오늘 그래서 네. 저희가 아 이렇게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웰 카페를 야 예. 모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네네. 저는 경규형님이 누구를 이렇게 모시는 걸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시구나. 저희한테 없는 방석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셔가지고 아, 너무 정말 이거는 예. 제가 7년째 방석재비로 아, 방석만 항상 네. 방석이 남나를 항상 체크해요. 아 역시 예. 그만큼 아마 규란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경규형님과는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이고 네네. 또 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낚시 소울메이트이기도 하고 네네. 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쇼 M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바로 배우 이덕화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기구나. 아, 화면으로만 보고 누군가 생각나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정말 이렇게 또 이덕화 선배님께서 방석까지 예, 와주셔가지고 예. 너무나 또 각경과 빛날 것 같고요. 아니 우리 환희는 또 과연 처음 보시나? 저는 이제 아유. 사적으로는 처음 뵙고 사실 김용만 형님하고 축구팀에 잠깐 아 맞아 상팀에서 뛰는 걸 한번 뵀었어요. 축구 열심히 했었어. 와 근데 후광이 진짜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그럼. 후광이 형님.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형님은 예. 공격에서 예. 미들필드라 수비를 안 내려와요. 그 언저리에 있어. 예, 여기 항상 요 언저리에. 네네네. 이거 이제 감나무 밑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축구를 운동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아~ 사고 때문에 네, 네. 다리가 시원치 않아서 네. 다른 운동이 안 되니까 아~ 그냥 슬슬 걸어다니면서 했죠. 아,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헤딩도 하시고 아, 헤딩 했죠. 되게 멋있게 아, 축구를 하셔가지고 그때 네. 형님이 헤딩 한 번 했는데 두 골 들어간 적 있어요. 아 진짜? 그건 뭡니까? 어떻게 한 번 했는데 두 골? 농구예요? 뭐 이렇게 한 번에 석점을 줘요? 하나는 공이고 네. 하나는 가발이고 헤딩 한 번 했는데 두 골 멀리서 보고 아니, 와 골이 짱 나눌 수 있어 골이 돼가지고 아니, 거기 하시는 분이 그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네. 2대1로 했다니까 옛날 얘기 옛날 얘기죠 아니 근데 형님 저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기 여기 사라지면은 주로 뭐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사실 연령대 구분 없이 아이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고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사람도 많이 오시기도 하시고. 아, 난 나이 드신 분들만 올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체험하러 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꼭 구입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있거든. 부분을 좀 걱정하시고 네. 아,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요. 네. 편안하게 커피도 드시고 체험도 네. 하시면서 또 저희가 제품에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체험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놀러 오세요. 선전하는 친구가 학교 후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정재가 아, 선전하고 있다. 아, 야, 이 정도. 아, 근데 니들만 합니다. 아, 예. 세라젠 해볼 수밖에. 형님 이런 건 뭐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아, 진짜 근데 디자인도 예뻐서 네, 네. 집 인테리어에도 충분히 잘 어울릴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이건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또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직접 근데 이렇게 모시니까 너무나 영광. 사실 많은 분들이 각경들을 통해서 규란이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덕화님 한번 모셔달라.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아 근데 이제 나오니까 좀 부담은 되는 게 이 예. 준비가 많네. 나는 이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이거. 이게 프로 어렵구만.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나? 예? 자기는 집에서 대충 혼자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잘 모르겠네. 아니, 아니. 이경경님 진땀 흘린 건 난 처음 봅니다. 예. 와, 진짜. 와, 너무 힘들다. 힘들다. 예. 예. 지금 스트레스는 없습니까? 스트레스? 네. 많이 받지. 그러면 여기, 네. 여기가 또 이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를 해준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게 있어? 저 스트레스 한번 체크를 한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기계를? 이게 스트레스 지수를 또 잘 관리해야 이게 또 아 나이도 그렇고 내가 한번 앉아볼게요. 방석 아 이런 게 기계가 있네.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스트레스 체크를 뇌파와 맥파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머리 뒤처럼 착용하는데 이마에 닿게 착용하는 것만 이를 감으시고 편안하게 1분만 기다려주십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뭐가 바로 나와요? 뭐야? 평균인데요. 조금 높게 나와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살짝 높으신 거. 아, 이거 가발 써서 스트레스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경경님도 한번 해봐. 예. 넌 나보다 더 높을 거 같아. 뭔가 그래프는 되게 이덕환 선배님하고 다르게 또 쭉 가네. 주무시나? 왜 이렇게 편안하게 계십니까, 진짜? 야, 궁금하다. 오! 보통이에요. 딱 가운데 보통. 우와. 정상. 기계 망가졌어. 아 그래요?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예? 아니 저는 아예 괜찮,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전 스트레스 없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건 다리를 발을 넣는 거구나. 오 이거 신기하다. 아 복부. 배가 뜨뜻해. 아. 이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형님 낚시하고 들어와 가지고 바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우 좋아 아주 좋아. 아 진짜 무슨 조선시대의 왕이 오셔서 마사지 받는 그 느낌이 납니다. 아주 좋아. 어우 좋아. 왜 그 이런 거 하면 짐승 소리가 나지. 아니 두 분 하시는 거 보니까 잠깐 뭐 하고 계실 때 저도 뭐 하나 하고 해봐, 올게요. 저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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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줘. 네, 알겠습니다. 오우 좋아. 오 좋은데? 우와. 야 하나. 야 이제 바퀴에서도 들린다 야. 네 형님 죄송합니다. 지금 마사지 너 받고 있어 일어나질 못하겠습니다. 너 시원한 소리가. 세라젬 여기가 네. 아, 이 제품이 다양하네. 그죠? 네, 이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 있잖아. 예. 이거는 소파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리클라이너예요? 아, 우와. 이거 봐. 오. 되게 세련된. 뒤로도 넘어가요? 넘어가지 우와. 넘어가지. 오. 넘어가 딱 넘어가잖아. 우와.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끼주면 또 딱.
올라와요 이렇게. 딱 세우면 돼요? 아 세우면 되지 이렇게. 아 와, 아, 영화 한 편 때리기 딱 좋은데요? 아 좋아 좋아. 와, 아 좋다. 아 좋다 진짜. 와.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합니다 진짜. 좋아? 예, 네, 너무 좋아요. 이게 여기 쪽이 풀리는 것 같아요. 완아, 예. 네가 좋아도 말이야. 예. 이 부위를 얘기하면 안 돼. 다 뭐 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심의에 걸리거든. 아 그래요? 어. 다 삐처리해야 돼.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말이죠. 좋아도 좋다고 얘기 못합니다. 어. 여러분 어디가 좋으신지 아시겠죠? 예? 태어나 처음으로 마사지 받고 녹화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녹화 중에 마사지 해보기도 처음이에요. 예. 그쵸? 아 예. 시원한데.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예. 근데 뭘 준비해 오셨어요? 아, 뭐 준비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 뭐요? 뭐요? 제 그 사무실로 어떤 분이 형님하고 저 앞으로 아 이게 그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아 선물? 예예. 예. 여기 보면 이경윤님 이덕화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우와. 경규 네. 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덕화 쌤 이렇게 왔네요. 어떤 분이 오늘 오신다고 팬분이 보내주셨대요. 예, 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이덕화님. 어, 이덕화님 제가 어. 읽어도 그래 읽어줘. 예. 투 이덕화님 도시어부 애청자라 항상 빨간 T자가 새겨진 멋진 모습 응원하고 있습니다. 모자 하나만. 2024년에도 풍어와 대어를 응원하며 즐거운 기운 함께하시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에이, 형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 뭐 사오 그런가 보네. 야, 형님. 우와, 올해 또 청룡이다. 청룡 아닙니까? 우와. 제가 용띠입니다. 야, 그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아우 좋아. 올해 고기 좀 잡을까? 모든 건 다 고기로 고기예요. 가는 거군요. 기성전 고기. 그러니까. 기성전 입질. 입질로 가는 거군요. 아.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잘 어울리신다. 잘 어울리신다. 야, 근데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방송국 역사에 살아있는 전설 두 분을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뭔가 두 분의 인생 연대기를 한번 훑어보는 그 느낌과 그리고 또 근현대사 너무 거창합니다. 지금까지 방송해오신 그때 당시 얘기 뭐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유 오래 했어요 진짜. 예, 아, 예.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국 데뷔한 게 예, 예. 72년도예요. 와. 72년도 정확히 52년째. 우와. 저는 그 81년도에 데뷔했어요. 아, 거의 깐난 애기 수준입니다. 예, 예. 아니, 82년도도 대단하지만. 아, 그렇지. 81년도에 데뷔했잖아요. 그럼 10년 차이. 그렇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예. 그 녹화 테이프이 예. 이게 찬넬이 없어가지고 아, 그 장면이 에너지가 나잖아요. 예. NG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우린 대사 한두 마디 있잖아요. 예. 근데 앞에 주인공들이 울고 불고 뭐 막 엄청난 씬을 막 쫙 찍어 오다가 음악이 저기서부터 깔려왔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대사 한마디인데. 근데 그 와중에도 NG가 또 날 거 아닙니까? 나죠. 그러니까요. 나면은 그때는 PD 선생이 뛰어내려와가지고 예. 목을 졸랐다니까.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예. 이렇게. 그걸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되면. 그렇죠. 그거 얼마... 시간, 돈, 테이프, 필름 뭐 이런 거 다시 다 해야 되는 엉망. 그러니까 경규 형님이 초등학교 때 덕화 선배님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올라가신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덕화 선배님이 먼저 이제 그 자랑스러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이제 입학을 하신 거고. 저희 학교는 이제 기수가 있어요. 아, 기수에. 기수 몇 기, 몇 기. 네, 그렇죠. 형님 몇 기입니까? 11기. 11기. 와, 그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11기. 그럼 몇 개예요? 20기. 20기. 그렇지. 제가 20기죠. 9년 차이 나는 거예요. 네, 20기. 아, 이거 대학교에서 만나 시즌 못했고. 봤지, 봤지. 아, 어떻게 보셨어요, 대학교 때? 아, 그때는 제가 그 유명세를 좀 척탈 때. 아, 그럼요. 야, 뭐 아,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덕화형님이 청춘 스타였어요. 그래서 덕화형님이 학교에 뜬다. 그러면 덕화형님 보려고. 네. 우리 후배님 다 모였어요. 그렇지. 야, 와, 히트커다, 히트커다. 근데 그 1학년 때의 그 이경규 형님 기억나세요? 그 모습 그대로야. 아, 진짜? 내 눈에는 똑같은 것 같지. 예. 그게 기억나시는 구나. 그때 왜 오셨는가 하면, 형님 이제 외부에서 듣기로 진짜 웃기는 놈이 하나 들어왔다. 아, 들으셨어요? 큰일한 애가 하나 들어왔다고. 그래서 소극장, 그게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재미난 애가 있다는데 누구야?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예, 예, 그랬다니까. 아우 누구야? 빨리 좀 보자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가 이제 19살 때 인사 드린 거예요. 아, 둘은 되게 첫인상이 강렬하네요. 그럼. 아, 그럼. 저는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강렬하지. 대스타가 대학교 1학년을 부른 것도.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그 뒤로도 우리 이경규 씨는 이제 코미디 쪽에 있었지만 네. 연기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달랐다고. 아니, 근본이 연극을 하고 예, 예. 이런 쪽을 쭉 전공을 했잖아.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진짜 배우였다고. 배우. 우와. 이 평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진짜. 근데. 그거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고등학교 때 득하영님은 네. 우리 이제 전 고등학생들의 네.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그때 당시에 그 진짜 진짜 시리즈를 했어요. 진짜 진짜. 예. 진짜 진짜. 네. 화이팅 무리야. 미치는 거지. 막 그 줄 서 있었어요. 그거 들으려고. 이제 그게 사실 방송국에서는 별 학교에서 학회장 하면서 네. 연극할 때 주인공만 하고 이러는데 네. 방송만 가면 조합이야. 그때는 이 아 학교에서 뭐 어 주인공 온다고 딱 예. 졸업 작품이 뭐야 이러고 예. 아 회장님 뭐 이러는데 예. 예. 방송국 가서 야야 뭐 하고 있었나 이쪽들 빨리 오지 않고 내 네. 완전 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예. 갑자기 어떤 감독분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네네. 날 찾는 거야. 오 예. 그분이 문효성 감독님이랬는데 아... 그분이 오셔서 처음 만든 영화들이 그 하이틴물이에요. 진짜 진짜 시리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영화를 갈래도 못 갔다고. 예. 학생 입장 가. 아. 그런 영화만 예, 갈 수 예. 있는 거야. 아. 그 영화는 확실한 가 아니야.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다 교복 입고 나오니까. 어마어마했어요. 첫 작품을 개봉을 딱 했어요. 예. 지금처럼 무슨 수십 개 극장에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 예. 한 극장에서 하는 거. 첫 회부터 네. 마지막 회까지 이야. 교복 입은 학생들로 인산이네. 그래서 그 영화를 몇 개 하는 바람에 예. 길에서 사람들이 좀 알아보기 시작하는 정도의 그 배역을 받게 된 거야 자기가. 근데 그러니까. 딱 근데 사람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후배들한테 가끔 얘기하잖아. 예. 제발 잘 될 때 까불지 말아라. 오, 예. 사람이 해이해져요. 아. 이게 갑자기 고생하다 이제 쫙 빛을 보기 시작하면 예. 느슨해진단 말이야. 예, 예. 그때 사고가 어떻게 나. 그래서 내 인생의 청춘은 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였어요. 교통사고 나. 아, 그 그때 되게 크게 오토바이 나셨구나. 사고가 예, 나가지고 예, 예. 진짜 진짜 시리즈 끝나고. 그렇죠. 그거 끝나고 한참 막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까불면 안 된다고 그냥 한 방 빵. 너무 컸어 그놈 한 방이. 병원에 3년 있었잖아.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였고 아... 겨우 살아나서 이제 조금 몸을 추스리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난 예. 지금까지도 남덕에 살았다고 그래요. 와... 뭐 그 처음에는 거의 뭐 다 죽는다고 그러고 방송 동료들이 야야 걔 안 되겠더라 야 야 묵념하고 조이군 걷어 그 정도까지 다음 주에 다시 모이는지 그냥 모인 김에 하라고 그 정도까지 그랬었어 그랬었어. 아니 그 저 이 한 몇 방을 꼬맨 겁니까? 굳이 헤아리자면 한 4천 방을 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예? 그래도 그 심각한데 심장이나 예. 뭐 간이나 예. 뭐 이런 폐 같은 데 이런 데는 안 다치고 아. 뭐 장 같은 데는 막 뭐 많이 다쳐 막 한 1m씩 막 다 잘라버리고 막 그럴 아. 정도였고 아. 그렇게 이제 그래갖고 3년을 있었다고 병원에. 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 정말 농담이 아니고 예. 그 흰 가운 입으신 분들 보면 난 진짜 마음으로 존경한다고. 뭐 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뭐 어떻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다시 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 거다. 이 형님도 그 진짜 진짜 시리즈로 히트를 치다가 예. 교통사고로. 그렇죠. 나는 이 몰래카메라 예. 막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정말 잘 나가다가 네. 영화 한 방을 하는 바람에 훅 가버렸어요. 갑자기 그걸 여기에 왜 얹으세요? 아니, 여기 진짜 죽느냐 사느냐였고요. 어, 갑자기 나도 죽느냐 사느냐. 영화 한 방 죽는 거 내가 그동안 그렇게... 버려놓은 돈을 그다 단어가 단 알렸는데 나 정말 빈터트리가 됐다니까요. 예, 예. 이게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 거를 다시 한번 예. 지금도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인생을 살면서 예. 한참 이렇게 막 여유로워지고 조금 좋아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어찌됐든 배우로서 일단 사랑과 야망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스코어상으로 맞는 거예요. 76% 시청률이. 그 시간에 차 대놓고 다 그 다방 같은 데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계셔서 차 잡기 힘들다. 이동을 아예 하지 않는 네. 거냐. 전국에 무슨 수돗물 사용량이 줄었다. 우와. 아줌마들이 다 보느라고. 오, 그 수돗하고 봐야 되니까. 식사도 안 해주고 막 그런다고. 예. 그런 걸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지. 와. 그걸로 형님이 아마 MBC 연기 대상을 연기 대상 받으셨어요. 그렇죠. 와. 그 사실 주인공도 아니고 그냥 조연이었는데 예. 역할 자체가 좀 두드러지는 역할이었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배우 소리도 듣게 됐어. 난 그래 김수현 선생님한테 항상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뭐 배우 소리나 듣고 살았을까 싶을 거예요. 아주 예. 40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40대 예. 후반에 또 붙느냐 떨어지느냐가 문제였지. 죽느냐 사느냐에서 예. 붙느냐 떨어지느냐는 붙느냐 떨어지느냐 붙느냐 떨어지냐를 네 형님 그 저 또 잘 나가시다가 예. 또 잘 나가시면 또 형님 또 큰 사고를 하나씩 하세요. 예, 예. 96년도에 네. 형님 이제 국회의원을 출마하십니다. 아 예. 제가 그때 당시 예. 학교 후배니까 예. 형님이 그 출마한 그 지역구를 가서 오 진짜요? 가서 이제 성공들 많이 거뒀어요. 우와 진짜. 많이 아 좀 그대로 기억이 나죠. 오. 제가 안정스럽면서 저 이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덕하십니다. 그럼 뒤에서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도 아니고. 근데 그때 이경렬 님도 이미 대상이 나 잘 나갈 때였어요. 최고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이니까 네. 내가 가서 이제 진짜 나가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네가 나가면 내가 한번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형님 나가고 그러더라고. 경규야. 네 형님. 아주 힘들어. 그래서 말이야. 너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나처럼 갑자기 하면 안 돼. 이거 아주 힘들어. 예, 예,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형님이 천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아. 천표 차이로. 아, 진짜 얼마. 예, 그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나도 가는 말이에요. 경기야. 예. 너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너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할 게 못 돼. 그렇지.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우리가 많이 힘드셨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예. 아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식구들도 많잖아. 예. 대중예술부터 시작해서 예.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까지 따지면 그렇죠. 웬만한 지역구만큼 그렇죠. 인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 누군가 좀 대신 소리를 내줄 사람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 갑자기 또 그렇게 이상한데 또 사로잡히면 예. 헤어나질 못해요. 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느꼈고 예.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 돼. 야, 형님은 지금까지 보시면 예. 사느냐 죽느냐 떨어지냐 붙느냐 예. 그렇게 근데 요즘은 또 달라. 그렇습니까? 요즘은 잡느냐 못 잡느냐. 잡느냐 못 잡느냐. 잡느냐 못 잡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야. 이제 세월이 다 지났으니까 참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와.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실패하고 예. 가족들한테도 못할 짓 많이 했고 와. 주변 그 동료들한테도 진짜 미안한 짓 많이 했고. 그러니까 형님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7년 정도 공백 기간이 좀 길었어. 방송 활동을 쉬었어요. 아, 그때 그러죠. 자의반 자의반으로. 그때 제가 알고 형님이 낚시를 제일 많이 했어요. 뭐 다른 걸로 달랠 게 없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예. 지금도 그때 그 긴 시간을 낚시로 보내서 천만다행이다. 다른 걸로 뭘 달래보려고 그랬으면은 예. 여러 가지로 좀 애로가 많았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내가 볼 때 형님이 그때 낚시를 안 했으면은 예. 그러지. 아마 또 나갔을 거예요. 재도전을. 지금 잡느냐 안 잡느냐
가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게 제일 건강하게 그렇죠. 최고예요, 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예, 예. 예. 근데 두 분 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그램들을 그럼, 작품들을 다 하셨어요. 그거 뭐야 또 월드컵 쫓아다니면서 한 거 뭐야? 이경규가 간다. 예, 예. 맨날 울고 그거 뭐지? 그게 이경규가 간다. 이경규가 간다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의 인연으로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이어 오시다가 네네. 2017년도에 드디어 이제 도시업으로 그렇죠. 한 카메라에 예, 예. 한 촬영 공장에서 예, 예. 이렇게 또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 그 장시원 PD라고 있는데 네네네. 그 프로그램 만들 때 예. 덕화형님하고 저하고를 딱 놓고 만들었어요. 아, 덕화형님은 워낙 낚시에 난 진심인 거 아시죠? 정말 진심을 갖고 계시고 예. 저는 약간 취미로 갖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만들어가지고 예. 도시업을 하게 됐죠. 와.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 형님이 그 왕포예요. 예. 형님 그 왕포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예. 한 40년 낚시했어요. 첫해 나를 데리고 그걸 갔어요. 네. 왕포에. 나무 그러더라고. 300마리. 300마리. 300마리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뭐 300마리 잡는 줄 알고 갔어요. 네. 한 마리도 안 나와. 네. 내가 이번에 붙어서 계속 그런 거예요. 형님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님 진짜 찐으로 화가 났어요. 딱 그 나무 그러더라고. 경계야. 네 형님. 넌 낚시 해봤냐?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예. 낚시 해봤냐? 네 형님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럼 낚시 하시죠. 그럼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드라마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내가 딱 속을 생각했어요. 참을 것인가 덤빌 것인가. 여기서 안 덤비면 이 프로그램 안 된다. 그래서 덤볐어요. 경규야 너 낚시 처음 하냐?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살았대. 제주도 살았대. 제주 살았다고 공감만 막신가? 알았어. 들어가라 너희들. 우리 나왔어요. 아 진짜요? 어우 진짜 약간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약간 아니, 그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지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이 프로 시작하고 낚시가 등산을 이겼어요. 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취미생활 1위가 등산. 항상 네. 등산, 2위가 낚시였는데 우리 때문에 그게 뒤집어졌어요. 1위가 됐어요. 우리가 낚시에 일조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새 토막이 났어요 인생이 예. 죽느냐 사느냐 예.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제 잡느냐 잡느냐 못 잡느냐 요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예. 낚시는 예. 못 잡을 수도 있고 예. 잡을 수도 있고 예. 못 잡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취미 삼아 다니시면은 네. 아마 최고의 그 레저 활동이 될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준비한 게 있는데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기에 조금 민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가리를 주시면 노가리 타임이라고 해서 노가리? 여기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걸 때 예. 낚시할 때마다 빨간 모자만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아, 근데 그 빨간 모자 잘 어울리죠? 저도 궁금해요. 그치, 그치. 7년 동안 네. 저 빨간 모자는 왜 자꾸 쓰고 다니죠? 아니, 그 트레이드마크예요. 아, 트레이드마크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뭡니까? 낚시 모자가 네.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네. 크고 작은 걸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뒤에 있잖아요. 네. 그 거기가 요만큼 파져 있어. 이렇게 파져.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모자. 사실 난 그 모자가 반달 모양으로 파여 있기 때문에 그냥 모자를 못 쓰는 거야. 그 무슨 말이에요? 머리 빠진 게 보인다니까. 아, 거기로. 거기로. 아. 머리 빠진 게 이렇게 하얗게 보여. 아. 얼마나 흉하니. 막힌 걸 써야 돼. 예, 예, 근데 예. 거기 막힌 모자를 거의 못 봤는데. 야구 모자. 아. 야구 모자만 거기가 막혀 있어. 아.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쓰는 그 빨간 모자들이 다. 예. 막혀 있는 거군요. 미국 애들 다 야구 모자예요. 아. 이거야. 그래, 그래, 그래. 뒤에. 예. 텍사스.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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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맥주. 여기 막혀있어. 막혀있네. 그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하다 보니까 이 모자밖에 없는 거야. 뒤가 막힌 게. 아, 예. 그래서 줄기차게 이걸 쓰는 거야. 야, 나는 진짜 요, 요, 빨간 모자의 진실을 7년 만에 알았어요. 아, 그거 왜 그렇게 가서 확
뺏겨서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내가 그렇죠. 나이도 먹었는데 형님 왜 빨간 모자 맞으세요? 이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좀 그렇죠. 예. 난 몰랐는데 예.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형님이 만약에 각 경기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면은 형님 예. 시청자들이 댓글에 그게 있어요. 왜 빨간 모자만 쓰세요? 맞아요. 꼭 물어봐달라. 네. 아, 맞아요. 이 야구 모자는 그러네요. 빨간색 아닌 것도 있어 있기는. 아, 그러세요? 있긴 있는데 예. 이 딴 건 커서 못 써 또. 마지막으로 두 분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덕하 형님은 저보다 뭐든지 10년을 먼저 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옆에서 그걸 잘 따라가고 있어요. 전 저한테는 큰 그 뭐라 그러나 덩대 같은 그런 존재죠. 친형님 이상으로 저한테는 형님이죠. 형님하고 그냥 계속 해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난 뭐 동생 이경규 큰 바람 없어요. 예. 벌써 도시어버린 프로를 하면서 횟수로 벌써 8년째요. 자기 말로도 농담 삼아 합니다. 네. 7년을 모셨는데 예. 어? 형 너무 온 거 아니야? 농담 삼아도 얘기를 하지만 진짜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이게 참 어려운 그 작업이거든요. 정도 많이 들었고 이제 전 저 이경규 씨가 참 건강하게 훌륭한 코미디언으로 아주 자리를 잘 잡아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와, 진짜 건강해야 돼. 오늘 두 분 모시고 각경규와 함께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뭐 이상한 소리만 해서 나중에 욕먹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얘기 했습니까? 너무나 좋은 얘기를. 형님, 편집이란 놀라운 장르가 또 있습니다. 아, 알았어. 잘 좀 부탁해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